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현란한 음악으로 했는데 저는 지금 오늘 발표를 맡은 다른 비전의 김현대입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 내용은 5G로 변화하는 1인 미디어 방송 이런 제목입니다. 이 5G로 변화하는 1인 미디어. 먼저 이 방송국에는 이제 그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들어야죠. 스튜디오 제작,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운영을 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복잡한 아주 방송국의 핵심 장비죠. 스위처, 비전 믹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이제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런 장비를 보는 순간 1인 미디어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작동하는 기술자, 테크니컬 디렉터,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는 프로덕션 디렉터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트해서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iStudio 자동 VR 강의 장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방송에 많이 한 리포트를 나온 중계차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차를 줌으로 혹은 웹엑스로 할 수 있는 소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 마음대로 1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iStudio는 셀프 방송국으로 설계되어서 1인이 혼자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실시간 양방향 화상회의, 또 원격 리포터를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나 페이스북 방송이 즉시 구현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사실은 혼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우리 방의 변호사님하고 우리 웹 마케팅 담당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돼서 질의응답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서 재밌어하고 계신데 질의응답이 돼서 현장과 저쪽이 다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다시 제가 이제 프레젠터 하기 위해서 이 포인터가 이렇게 이쪽 이제 첫 번째 칠판인데, 여기 이렇게 가서 움직이게 되면 이 부분이 프레젠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면은 저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버추얼 스튜디오를 그동안 방송계에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 가상 스튜디오를 그 비디오 스위처, 믹서, 크로마키어, 3D 그래픽 렌더러 이런 걸 전부 넣어서 올인원으로 해서 전 세계 아마 한 몇십 개 국가에 그동안에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었던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 방송에 썼던 중계차, 중계 부분을 스카이프나 줌으로 하고, 그린스크린의 버추얼 스튜디오, 실제 이 박인지 아나운서가 우리 거 써서 만든 MBC 그 날씨 아나운서죠. 또 여기에 같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증권방송 하는 데서 우리 거 스위처를 써서 증권 전문가들을 줌으로 연결해서 했었는데, 이 기술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제작, 룸을 만들고 액터 버추얼 카메라를 넣고 PD가 하는 기능들 다 넣는 것을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구성이 3D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 장비에서 이렇게 분사하는 과정처럼 동일하게 이 안에서 원하는 그래픽 데스크, 원하는 데코레이션들을 어셈블해서 만들 수 있는 레고 타입으로 정말 마우스만 가지고 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책상들 우리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어셈블하면 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도 하고, 또 이 안에 이제 이런 만들어 놓은 가상의 그 강의실 안에 여러 개의 책상 뭐 모니터 스크린인 걸 하고 만드는 게 이제 스튜디오 디자인 단계라고 그러는, 두 번째는 이 안에 이제 카메라 액션들을 이렇게 뭐 1액션, 이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이 VR 포인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포인터죠. 이 포인터만 움직이면 알아서 인공지능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도록끔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뭐 좀 기술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이제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3D 데이터를, 3D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뭐 3D 프린터 이런 거 많으니까 이제 만든 걸 임포트하게 해서 실제
그 가상 실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인테그레 시킨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그 방송에 그 많은 걸 했는데 이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물의 신이라는 저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장비가 그 다른 장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여기 그 서울 경제 TV에 있는 해외 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그 구조에 있는 장비 전부를 쓰지 않고 저희 장비 한 대만 가지고 한 명 사실 상승으로서 이 전체 방송을 6개월 동안 그 실시간으로 하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동안에는 이런 전문가들 여기 왔었는데 지금 이 방송에는 전문가들이 다 집에서 원격으로 여기 참여하는 그런 방송을 네, 허니홍 트레이더님. 예를 들면 이분은 지금 전화 연결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성적이 좋으셔가지고요.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당신의 그 오늘은 그 외환 영웅이 이런 방식으로 골드 영웅이 왔습니다. 방송을 원격으로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상파다 또 뭐 무선으로 중계한다 방송 스튜디오에 제작을 한다 3D 효과기다 카메라 운영 스위처다 앵코더 스트리밍하는 이런 모든 전통적인 이 방송 장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다림의 이 장비 한 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셀프 스튜디오 장비인데 여기 장비 오셔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 아까 본 그 부조정실에 있는 중계차도 이제 스카이프나 혹은 웹엑스 중으로 하면 되고 그린이 여기 있으니까 버추얼 스튜디오가 나오고 거기 여러 가지 카메라를 가상 카메라를 스위칭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방송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동안에 그 교실을 살펴보면은 사실 칠판이 없던 시대가 한 5800년도 성경 역사로 보면 이렇게 왔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칠판이 있던 시대 요거는 이제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뭐 한 100년 정도 됐죠. 이렇게 칠판이 생기면서 교실에는 선생님과 대화하는 데에서 칠판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고 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프로젝터가 나오면 좀 커지고 LED가 나와서 좀 했지만 그래도 뭐 몇백 명까지 가는 그런 게 되다가 방송보다도 더 많은 거를 다 이렇게 유튜브로 그 보는 시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교실에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대가 됐는데 이제 불행히도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기술이 없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여기 증인 두 명이 변호사님이 지금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혼자서 하는 거 아닌가를 처음 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제 제 위트니스가 되셔가지고 증언석에서 이거 정말 혼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그 강의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교실에 가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만남이 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봐서 저는 감히 이 장비를 방송 스튜디오, 방송 전문가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이것은 선생님, 프리젠터 누구나 이 데스크탑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뭐 스티브 잡스가 데스크탑 PC를 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방송국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져서 왔고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방송국에 썼던 그 뭐 여기는 이제 TV 조선이고 여기는 그 어디 부조정실인데 이런 데를 회의실인데 여기는 회의실에도 여기다 요것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혼자서 회의도 되고 방송도 되고 회의실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한 회의가 아니라 회의실 밖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회의가 아닌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도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1인 혼자서 하는 1인 미디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을 다 장비까지 다 개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저는 이 마이크로 방송국 MC 퍼스널 스테이션 PS 뭐 PC와 PS 뭐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 방의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회의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간 관계상 여기 많은 이제 동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리기가
기념 아니지만. I'm Megan Edwards, and this is Presentation Recording with iStudio.